자, 열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요새 젊은 친구들 왜 돈을 모아보라고 하면 해보지도 않으면서 어렵다고만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참 가진 것도 없고 별로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그냥 좀 모으면 안 되나? 그게 그렇게 힘든가? 돈 모으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막상 모으는 사람 많지가 않아. 뭐 때문에 돈을 못 모으는 걸까? 뭐 때문에?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냥 돈을 못 모은 이유는요, 많이 써서 그래. 많이 써서. 생각보다 젊은 사람이 쓰는 돈이 많거든. 근데 그 많이 쓰는 것을 평균값, 기본값을 인정합니다. 기본값. 어떤 식이냐 하면, 그럼 남들 쓰는 만큼 쓰는 건데 이게 뭐가 무슨 문제야. 예를 들은 거죠. 내 주변 들 다 여행 가는데 왜 이거까지 그래. 남들 다 배란 음식 먹는데, 나도 배란 음식 먹는데, 나도 치킨 먹어야지. 왜 이거까지 뭐라 그래. 사실 뭐 아이폰 쓴다 이건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아이폰은 뭐 요즘에 아이폰이나 갤럭시나 가격 차이 안 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어차피 약정으로 사면 뭐 아이폰 쓴다고 뭐 크게 그게 뭐 가소비도 생각은 안 들어. 근데 제가 보니까 뭐 남자도 이제 돈을 못 모으는데 여자들이 돈을 더 못 모으거든, 솔직히 말해서. 여자분들이 좀 더 돈을 못 모아요. 여자분들이 좀 짜잔한 소비가 많아요. 짜잔한 소비가. 아이폰 때문에 문제는 아니에요. 뭐 갤럭시나 아이폰이나 거기서 거기야 가격 차이는. 약정으로 하면 프로맥스로 가면 좀 차이가 나는데 그냥 기본 아이폰 뭐 15 기본형이나 플러스로 가면 사실 뭐 갤럭시 24 기본형 플러스랑 차이가 없어요. 제가 비교 다 해봤거든요. 사실상 차이가 없습니다. 그 폰이 그 폰이에요. 취향대로 쓰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보다는 짜잔한 사치가 많은 것 같아요. 짜잔한 사치. 여자분들이 보면 인터넷 쇼핑 좋아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네, 인터넷 쇼핑 같은 거. 그런 거 살 때 당장 쓸 물건이 아닌데 싸다고 막 사는 경우 많아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당장 내가 꼭 필요한 게 아닌데 예쁘니까 사고, 할인하니까 사고, 여러 개 주문하면 무료 배송이니까 사고, 그런 분들 좀 많을 겁니다. 그게 무서워요. 짜잔한 소비, 만원, 이만원, 이게 막 매일같이 사면 그것도 돈 순식간에 나가거든요. 근데 막상 사놓고 안 쓰는 경우 많아요, 안 쓰는 경우. 물론 저도 택배 사놓고 안 뜯어놓은 거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거하고 저하고 다른 게 뭐냐,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제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제가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미니카하고 이제 만화책을 좋아하는데 이거는 재테크 좀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원본을 부정하기, 이제 원본을 좀 잘 관리하기 위해서 안 뜨는 것도 있어요. 괜히 뜯었다가 이제 상품까지 떨어지면 가격 떨어지니까. 근데 그 여자분들이 많이 사는 것들 보면 필요한 거 사면 돼. 필요한 거 사면 되는데 근데 막상 필요해서 사는 것들 몇 개 안 되거든요. 예. 그런 짜잔한 소비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배달 음식 같은 것도 좀 너무 많이 먹어, 이게. 배달 음식 같은 것도. 뭐, 배달 음식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는데, 이게 주식이 되는 분들이 많아. 매일같이 먹는 사람들. 배달 음식이 분명히 건강에 안 좋아요. 좋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배달 음식이 일단 단짠이죠, 단짠. 기본 베이스가 단짠이고, 온갖 MSG가 다 들어가요. 단맛을 내기 위해서. 뭐, 카라멜도 들어가고, 일단, 당이 엄청 많이 들어가. 확실히 여자분들이 좀 당 들어간 음식을 많이 좋아하긴 해. 여자들이 많이 먹는 음식도 보면 뭐, 커피도 그렇고, 배달 음식도 그렇고, 탕후루도 그렇고. 많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것도 먹으면 소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회전을 시켜줘야 돼. 운동을 해야 되는데 또 운동을 여자들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럼 다 살러 갑니다, 이게. 그럼 배만 나와요. 그래서 아마 여자분들이 많은 비만 많을 거야. 분명히 장담하는데. 그리고 뭐 쇼핑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이것저것 많이 사 먹는데 이게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돈을 모아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생각해보세요. 여자분들도 만약에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어떻게 살고 있는데 돈이 안 모이지 않는다면 한숨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산 거지? 이럴 거면 내가 서울에 왜 사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지고 뭐 나중에 결혼을 할 수 있겠어? 이사나 갈 수 있겠어? 그런 생각까지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게 나이 먹으면 후회입니다, 나이 먹으면. 왜냐하면 성장이 안 되면 사람이. 발전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뭔가 좁은 환경에 살아도 내가 보다 나은 곳으로 갈수 있다는, 삶이 안정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 같은 것들. 그런 희망이 불씨를 지펴야 되는데, 불씨가 안 살아나잖아. 당장의 행복만 추구할 게 아니라 나중을 생각해야 돼, 나중을. 우리가 돈안 쓰는 것도 이거 불행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돈 아끼고 뭐좀 아껴 쓰는 거 불행한 거 아니야. 진짜 불행한 건 뭐냐 하면 내가 나중에 나이 먹어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돈이 없어가지고 밥사 먹을 돈도 없고 뭐 아픈데 병원 갈 돈이 없는 거, 이게 힘든 거야.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나이 먹고 돈 없어가지고 아픈데 병원을 못 가. 병을 키우거든요. 아니면 내가 월세를 못내 쫓겨난단 말이에요. 괜찮겠어요, 이거? 그런 일안 생길 것 같아? 생깁니다, 이게. 지금은 모르겠지, 젊으니까. 지금 일도 할수 있고 아픈데 없으니까 상관없겠는데, 나이 먹으면 생깁니다. 나이 먹고 아픈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프고 싶은 사람. 근데 살다 보면 아프거든. 다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혼자 살서도 건강관리 잘해야 돼. 혼자 사는 분들 중에 술, 담배 하는 사람도 많잖아. 남자, 여자나. 혼자 사는 분들이 오히려 건강관리 더 잘해야 됩니다. 왜? 챙겨준 사람이 없거든요. 아프면 병원 데려갈 사람도 없고 약 지어줄 사람도 없어. 근데 혼자 살면 보통 나태해지거든요. 누가 터치를 안 하니까. 그러면 술도 마음대로 먹고 담배도 마음대로 핀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강 금방 나빠져요. 그렇게 젊은 시절 보내잖아. 나이 먹고 이제 탈난단 말이야, 이게. 몸도 아프고. 근데 돈도 없어. 검진도 못 받아. 아픈 데가 분명히 있는데 병원비 나올까봐 부담돼서 안 가는 사람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 앞으로 그렇게 살 분들이 보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 오히려 착실하게 살고, 좀 피안 되면 돈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좀 모아 나가세요. 아시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축을 하는 것은 미래 대비하기 위함인 거죠. 지출을 줄이고 조금이라도 저축을 해야만 미래가 보장되죠. 특히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선 돈을 모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죠. 미래 대비. 미래 대비해야 되죠. 항상 미래를 대비해야 돼. 젊을 때만 있는 거 아니야. 제가 눈에 얘기하는 게 우리는 젊은 시절만 있는 거 아니야. 젊은 시절이 생각보다 짧아요. 우리 나이 먹어 삶이 더 길어. 왜 젊을 때만 생각하고 나이 먹어 삶은 생각하지 않냐 말이야. 중장년 생활은 오는데 우리도 일단 인간은 반드시 늙습니다. 이거 반박할 수 없어요. 안타깝긴 하지만 늙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알아야 될게 우리 생각보다 오래 삽니다. 오래 살아. 오래 살려면 돈이 많이 필요해. 그리고 나이 먹어서 평생 일할 수 없어요.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그러면 돈이 많이 필요해요. 생각보다 노후자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 나이 먹고 고생하고 싶어요? 나이 먹고 힘든 일 하고 싶어? 나는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거고요.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몸이 편찮으신 분들 많이 보이죠? 허리 이제 구부정하신 분들, 그리고 다리 저는 분들. 운동하다 보면 그런 분도 있어요. 다리 좀 툭툭거리는데 어떻게든 건강하게 살려고 운동하신 분 있어. 그런 거 보면 어떤 생각 드냐 하면 저분들도 열심히 사는데 나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 생각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추운 날씨에 파지 죽겠다고 나오신 분들 많이 있어요. 파지도 굉장히 치열하거든. 근데 요즘 파지 단가 낮아가지고 그 뉴욕 한가득 실어도 담배 한갑 살까 말까 합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 먹으면 그 파지라도 죽을 게 있을까? 돈이나 될까요? 그 우리나라가 앞으로 노인들 빈곤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라한테 기대 생각하면 안 돼요. 나라 의지가 생각하면 안 돼. 오히려 노인들 그런 노후 문제는 건강 문제는 각자 알아서 해야 됩니다. 나라에서도 도저히 손쓸 수가 없는 지경까지 갈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덱들 건강 문제는 덱들이 알아서 하세요. 우리가 신경 못 써줍니다. 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냐? 우리나라는 노인구가 너무 많아요. 지금도 많은데 앞으로 더 많아져. 우리가 지금 나이 먹어서 한 40년 뒤라고 가죠. 40년 뒤. 40년 뒤면 2024년. 네.
그때 간다고 했을 경우에, 그때가 산다고 했을 경우, 노인 인구는 지금의 2배 이상 많아집니다. 엄청 많아져요. 발에 치이는 게 머리가 희끗희끗 사람이야. 그때에 대한 80도 노인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80대까지도 노인정 가잖아요. 집에 가라 그래. 요즘에 그런 거 있거든요, 여러분. 노인정 가도 70 넘지 않으면 안 받아줘. 그 자네는 젊은데 왜 여기 끼려고 하냐?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각자 노후 대비는 각자 스스로 해야 돼요. 근데 젊었을 때 돈을 모으지 못하는데 노후 대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젊을 때부터 뭔가 나이 먹어서 어떻게 준비할 거지에 대한 플랜이 없잖아. 근데 나이 먹어서 어떡하려고 그래?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돈안 모은 분들 집에 돈 많아요? 부모님 노후 대비 다돼 있어요? 아니면 자기가 지금 일하고 있는 거 언제까지 일할 것 같아요? 일단 돈 없으면 결혼 못 합니다. 확실히 얘기할게요. 남자나 여자나 돈 모으지 않으면 결혼 못 합니다. 무조건 못 합니다. 지금 서울에 자취한 여자분들 못 합니다, 결혼. 싸그리 못 합니다. 서울에 인가구의 절대 다수는 결혼 못 합니다. 능력이 엄청 좋지 않은 결혼 못 해요. 그럼 동거라도 하실 거예요? 근데 동거를 과연 남자들이 흔쾌히 할까? 동거 누가 하겠어요? 그런 거 생각하셔야죠. 젊었을 때야 상관없겠지만, 나이 먹으면 그때부터 인생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 확 올라가. 그리고 혼자 사는 분들 잘 들어요. 혼자 살아서 문제 생기면 누가 도와준 사람이 없어. 만약에 내가 살다가 돈 문제 생겨. 누구한테 도와달라 그래? 아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누구 도와준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돈을 모은다는 거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이 먹고 힘들게 살지 않기 위해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 아픈데 병원비 제대로 내기 위해서.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기 위해서. 나이 먹어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돈 모으는 겁니다. 어디 뭐 부잣집 같은 데안 살아도 돼. 적어도 남한테 소물리면 안 되잖아. 적어도 돈몇푼 없어가 쫓겨나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몸이 아픈데 병원은 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 돈이 필요하잖아요. 왜 그런 생각 안 하는 겁니까? 안일하게. 내가 젊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얼마 안 갑니다, 이거. 시간 금방 갑니다. 여자분들 지금 20대 중반 분들? 서른 금방 갑니다. 서른이신 분들? 갓서른인 분들? 4, 5년 금방 가요. 그때 뭔가 해놓은 게 없잖아. 그럼 결혼이 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 좀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노후준비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각자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 얘기 듣고 좀 정신 차리시고, 이제 좀 소비를 좀 줄여나가세요. 지금부터 못 줄여나가면 미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